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수미술관에서 하얀 소의 해인 2021년을 맞아 신축년 새화전이 열렸습니다. 성실함과 풍요의 상징인 소를 다양하게 표현해낸 작품들을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21년 신축년 하얀 소의 해를 맞아 여수미술관에서는 재물, 명예, 풍요기원의 상징인 소를 조명하는 신축년 새화전이 지난 13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소의 모습을 미술로 풀어내는 이번 전시회는 새해에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25명의 작가들이 모여 회화, 사진,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장르로 표현한 작품 30여 점이 선을 보입니다. 이 흰 소는 그 신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스러운 동물로서 인간에게는 커다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선물은 아낌없이 주는 정말 우리 인간에게서는 없어서 안 될 소중한 가축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와서 봐주시고 또 힐링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는 예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한 동물로 불리며 힘과 우직함을 상징하는 만큼 이번 전시회에선 이런 소를 주제로 개성적이고 다양한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희 여수미술관에서는 매년마다 새화전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얀 소 신축년 그 서티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해 첫 전시였기 때문에 작가나 또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새해에는 이 전시회에 참여하면서 자기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서 신년 기획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21년 코로나도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소 기운을 몽땅 미술관에서 와서 받아가시고 기운 좋은 기운 많이 받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수미술관에서는 2018년부터 매년 12지간 띠를 주제로 한 전시를 선보였고 올해도 신축년 하얀 소를 주제로 띠전을 준비해 왔습니다. 다음 달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참을성이 많고 부지런한 소처럼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 풍성한 기운이 물씬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